안녕하세요. 건기창 TV입니다. 오늘은 어머니 생신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조촐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해마다 이맘때이면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,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찹니다. 오늘따라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.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이 시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배부르다, 생각 없다,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뒷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외할머니 보고 싶다. 외할머니 보고 싶다.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, 아,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.